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웅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애용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명물은요, 울진군 평해읍 오곡리에 위치한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혼재해 있는 그리고 3m 세멘트 포장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 들어와 있고요. 총 임야 면적은 21,545평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임야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임야에 대한 규제도 많이 풀리고 있고요. 숲속 야영장 등 규제가 많이 완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본 임야는 전체가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혼재되어 있고요. 도로는 3m 세멘트 포장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보시는 바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변에는 이제 맑은 계곡이 연결되어 있고요. 약간 면적이 좀 길게 이렇게 돼 생겼습니다. 임야 땅 모양이 임야가.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도로가 연결되고 전기가 있기 때문에 본 임야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공에서 내려다본 토지 지역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총 면적은 21,545평이고요. 길이가 약간 이렇게 길게 돼 있죠. 우측에 아주 넓은 포장도로가 연결돼 있고요. 저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혼재되어 있으면서 포장도로, 비포장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임야가 되겠습니다. 토지연계획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목은 임야고요.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 빨갛게 되는 부분에 길게 늘어져 있는 6,000배로 축척을 했는데, 6,000분의 1로 했는데도요, 워낙 길다 보니까, 2만 평이 넘는 평수라 보니까, 약간 잘려 있네요. 우리가 그 통상 요즘에 임야에 대한 분석을 할 때에, 이와 같이 토지정보조회 필지 분석,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적정 재배 품목으로 이제 뭐, 오갈피, 산수유, 온나무 등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고요. 경사도가 30에서 35도, 표고는 100에서 200m, 그리고 방향은 남서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또그 임야에 대해서 탄소 배출량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공장이나 기업, 대기업체에서도 이제 탄소 배출량 이거에 대한 책임 또 쿼터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임야, 저렴한 임야를 구매하셔서 탄소 배출량으로 커버하시는 그런 기업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임야에서 그 산림지원 경보를 살펴보면요, 호두나무, 대추나무, 뭐 다래나무, 복분자나무 등 보시는 것 같은 표에 있는 이러한 그 과수나무나 이런 것들은 재배하기가 적합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을 볼 때는요, 토지 면적은 약간 길지만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혼재되어 있고, 큰 2만 평이 넘는 그런 임야가 3m 세멘트 포장도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전기가 들어와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차량이 통행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임목 후계자 되시는 분들이나 또 이런 저렴한 임야를 구매하셔서 임산물 재배라든가 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실 분들은 본 임야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